자, 6학년 국어요. 4단어 면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담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대화의 특성 볼게요. 면담을 하면 정보를 얻겠죠, 그죠? 면담이란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가 주고받는 대화 방식을 면담한다라고 그래. 대화하는 거야, 그죠? 직접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어요. 그죠? 궁금한 것은 직접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요. 면담은 어때? 생생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생생함.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지 혼자 막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해야지 막 이러고 다 잡아놓으면 되겠어? 허락을 받고 약속도 정하고 또 이상한 질문 하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면담 대... 너 뭐하냐? 책 봐. 면담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써있죠. 이건 대화의 기본이야.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꼭. 절대 안 돼.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면담 주제에 벗어난,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수업이나 언제나 항상 주제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면담 준비하기 볼게요. 면담 지금 면담 준비하기, 면담 정리하기가 앞과 끝에 있고요. 중간에는 면담 열기, 가벼운 인사말을 하고요. 면담의 마무리, 감사의 인사를 해요. 중간에 질문하는 게 있죠. 구체적인 사실이나 계획, 당부,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되겠어요. 자, 면담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겠죠. 발표자를 정해왔고요. 발표를 할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거기에는 면담의 목적, 면담 준비 과정,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면담을 하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 이게 발표할 내용에 이걸 발표하겠죠, 그죠? 이 내용이 중요하죠. 발표할 때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고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대한이와 민국이의 만세가 없네. 그죠? 만세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자, 대한이와 민국이의 대화를 통하여 면담의 특성을 알 수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다른 점 볼게요. 면담은 직접 만나요. 사전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해요. 대화, 뭐가 있다고? 사전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생생해요. 책이나 인터넷은 주어진 내용 외에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정보를 찾기 위해 서평, 추천하는 글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이건 책을 얘기하는 거죠. 서평 같은 거는, 그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면담은 직접 상대를 만나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생생함, 생생함이 틀리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서, 그래 특징, 예원이가 다문화 가정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어 선생님과 면담을 한 내용이에요. 면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것. 자, 만날 시각과 장소 정하기,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질문 만들기, 준비물 챙기기 볼게요. 시각과 미리 면담 요청을 하고 약속을 정했어야지. 마침 내가 수업이 끝나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면담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 그죠? 꼭 그죠? 시각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궁금한 것을 하나씩 질문하면 답을 해주기 좋을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센터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여서 알고 있었던 것은 없니? 자,
미리 조금은 그지 무엇을 물어볼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료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면담 대상자의 말씀을 기록할 수첩, 녹음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나 보네요. 그죠? 가지고 가면 좋겠죠. 한국어 선생님께서 예원이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기 어려웠던 까닭. 궁금한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겠죠? 궁금한 것을. 그지? 전다 몰라요.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너가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고. 네가 막, 내 마음에 드는 답을 막 해보세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죠?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민정이 모둠의 면담을 볼게요. 요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요리사로서 얻을 수 있는 보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한 면담이에요. 면담 열기 인사를 해요. 면담의 목적이 나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죠. 저희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과 요리사로서 얻을 수 있는 보람, 전망에 대해 알고 싶어서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면담의 목적이 그죠? 여기 나왔어요. 인사를 했고 면담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요리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구체적이죠. 요리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체적이죠. 요리사가 되려면 손재주와 미각을 타고 나야 하나요? 뭐 이런 거. 자, 면담 마무리. 감사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친절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의리를 하고 있어요. 마무리. 그죠? 자, 간단하게.